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. 이 사람은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하루 종일 노력을 그리고 그냥 얘는 그냥 노래 연습밖에 없대. 인생이 근데 젊었을 때는 노력 안 해도 되는데 늙으면은 노력해야지 유지를 하지. 맞아. 젊었을 때 반짝하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뭐 어떤 재주 때문에 아니면 미모 때문에 뭐 이런 걸로. 내 그거가 그냥 어떤 여자의 인생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젊었을 때 20대 때 배우가 있어요. 30대 때 또 배우가 있어요. 느낄 수 있는 40대 때, 50대 때, 60대 때가 다 달라요.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이렇게 뭐지? 쓸쓸할 수도 있는데요. 그게 쓸쓸하고 씁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. 왜냐면 그게 인생인데 뭐. 내면을 갖고, 내면을 가꾸는 거야. 연기력을 갖고야지 돼. 인물은 변해. 인물은 흉해져. 괜찮아. 흉해도 연기력을. 다 그러고 싶죠. 근데 흉해지는 내 꼴이 정말 나도 싫은데. 나도 비참한데. 왜 나는, 나만 내 인생만 아쉬운 것 같고, 내 인생만 아픈 것 같고 그러는데. 다 아파. 다 아프고 다 아쉬워. 이쪽으로 앉으셔야 돼. 안 돼. 아, 괜찮아? 나 뒤에 저쪽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내 뒤가 이상해. 아. 그게 다 이쪽. 다 보여야 돼, 사람. 이쪽에 앉아 있으면 이 뒤에 사람이. 그러시면 비행기 타시면 괜찮으세요? 내가? 너무 힘들었잖아. 그래서 연애 잘 못하잖아.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잠을 못 자고 비행기를 못 타고. 사실 여기 출발하기 전날까지도 두려웠었어요. 몇 년 동안 그 주사 맞고 항암 치료하고. 몸이 나쁘고 뭐가 그런 건 아닌데 마음이 항상 자신이 없어요, 저는. 열등의식이 많고 피해의식이 많고 이렇게 엄마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 계속 이러고 살 거야 이제 막 걱정. 남편도 맨날 여행 간다고 취소하고. 그건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랬거든. 근데 요번에는 언니나 추천해줘서 고마워 그러셨다면서. 아니 언니가 나랑 가고 싶어요 그 자체가 너무. 아, 언니한테 그런 거. 나 저기 서울에 있어야 돼. 이랬던 그런 말을 이 언니가 좋아해 주고 예뻐해 주는 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지. 이 언니 안에서 나 이렇게 용기 내서 이런 거 김정욱 선생님 말이죠. 너무 오랜 세월을 봤죠. 중학교 때부터 내가 봤으니까요.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걔가 어떤 애라는 거 잘 알고 걔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잘 알죠. 여정 언니가 베개에 어디 호텔에 가면 베개 그냥 못 자. 뭐 깔고 자야 돼. 여정 언니
너 하루 종일 그냥 이밖에 수천 것 같은데 영양금 적었어 또. 나도 지금. 근데 어떤 면에서 내가 나를 바꿀 계기가 된 것 같아. 다 다닐 거야. 자신 있어.